안녕하세요. 얼태기가 자주 와서 메이크업이나 간단한 도구들로 얼굴 변화를 연구 중인 유튜버 브리입니다. 요즘 여자아이들 수지님이나 레드벨벳 아이리님처럼 쌍꺼풀이 두껍고 화려한 라인이 정말 예쁘잖아요. 오늘은 저처럼 속쌍꺼풀에 가까운 경우 자연스럽게 약간 두껍게 화려한 쌍꺼풀 라인으로 바꾸는 법 알려드릴게요. 해당 영상은 속쌍꺼풀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든 영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쌍수하기 전에도 이 방법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무쌍이신 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눈꺼풀이 두꺼운 경우에는 실상태나 쌍꺼풀 테이프로는 힘이 부족할 수 있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쌍꺼풀 테이프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 베스트 3가지도 쌍테 붙이는 설명 뒤에 추가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방법 1. 일반 쌍테를 잘라서 라인의 방향만 바꿔주기. 세안후라 과정하고 스킨으로 피부결을 정돈해줍니다. 유분기가 적은 상태가 가장 좋겠죠. 먼저 일반 쌍꺼풀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표시된 선만큼 잘라주세요. 쌍꺼풀의 앞머리에 붙여 뒷부분은 살짝 라인보다 더 위로 붙여주세요. 잘 밀착시키고 원하는 라인의 길을 정해주세요. 기존보다 훨씬 두꺼운 쌍꺼풀 완성. 방법 2. 실상태로 쌍꺼풀의 높이를 높여주기. 이렇게 얇은 실상태를 사용할 거예요. 이건 기존의 쌍꺼풀 라인보다 약간 높은 쪽에 쭉 늘여서 붙여줍니다. 다음 앞뒤의 남은 부분은 잘라주세요. 간단하게 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건 앞뒤 쪽에 테이프가 약간 반짝여서 티가 날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짧게 자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시간. 어느 시점에 테이프를 붙여야 하나요? 세안을 한 다음에 스킨으로 피부결을 정리한 후에 붙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분기 때문에 테이프가 뜰 수 있기 때문이죠. 쌍꺼풀 테이프는 어디서 구매하나요? 가까운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서 많이 본 것 같고 좀 더 저렴하게 대량 구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네이버 스토어에서 실상태를 검색하여 구입하면 됩니다. 눈처짐이 있나요? 눈처짐은 우리가 눈을 지속적으로 자주 비빌 때도 생길 수 있고 세수를 강하게 해도 처질 수 있으며 시간이 흘러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쌍꺼풀 테이프 사용으로 인해서 눈처짐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최대한 눈처짐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쌍꺼풀 테이프를 세게 잡아 뜯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아이 리무버로 부드럽게 녹여서 떼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교적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는 거나 쌍액을 전부 사용하는 방법은 눈꺼풀을 아예 접착시켜버리기 때문에 눈을 감을 때 눈꺼풀이 당겨지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많이 처진다고 보고요. 하지만 일반 상태와 실상태는 쌍꺼풀을 고정하는 면적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가끔 특별한 날 사용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